우리 중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죽은 후에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지구에 오기 전에 살았고 죽은 후에도 계속 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계획을 알면 죽음에 대한 위안과 평화를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잃은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애도하는 동안 희망은 있습니다.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우리가 죽은 후에 우리에게 일어날 일을 마침내 목격할 수 있습니다. 죽으면 0과 6이 분리되는 줄 알았다. 하지만 우리는 사람을 먹는 괴물이 될 것입니다. 통제력을 잃으면 폭력적입니다. 하루가 끝나면 우리는 모두 죽지만 부활할 것입니다. 환생 주기 때문이 아니라 죽은 채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주요 계획은 도서관에 가는 것입니다. 최태희가 좀비들의 시선을 돌리는 동안 한지은, 박명신, 이은비가 달려간다. 마지막으로 유덕화가 좀비들에게 방해가 되지 않도록 소리를 켜고 나서 우리는 복싱장에서 뛰기 시작했다. 여러분, 우리 계획은 도서관에 가는 거라는 걸 잊지 마세요. 유일한 안전한 곳입니다. 그곳이 안전하지 않다면... 그럼 달리고 숨을 곳을 찾는 것 외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 그럼 그곳이 분명히 안전하지 않다면 거기에 가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럼 우리가 여기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나는 여기에 머물 것이다. 이곳이 유일한 안전한 곳임을 알기에. 일단 여기는 안전해요. 결국은 되지 않습니다. 그럼 너희들이 감히 여기로 돌아와 나를 살아있는 모습으로 볼 수 있을지 기다려보자. 한 번도 도움을 청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감히 여기로 돌아올 수 없습니다. 네, 살아남을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 계획을 지켜야 해요. 그냥 여기 있을게. 어? 왜요? 유덕화, 미쳤어? 우리가 서로 붙어 있으려면 아무도 도움을 요청할 수 없을 것입니다. 같이 물린다면? 인생은 불확실하다. 어쨌든 우리는 모두 죽을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계획을 고수해야 합니다. 좀비는 죽었다. 웃긴 것은 그들이 다시 죽을 것이다. 여기서 나가야 합니다.
유덕화. 이은비 영원히 좋아해요. 뭐? 야, 가자. 여기서 나가자. 좀비가 오고 있습니다. 준비합시다. 여러분, 준비하세요. 무슨 일이 일어나든 할 수 있는 한 싸우고 달리십시오. 이것은 우리의 전투의 시작이 아닙니다. 이것은 단지 짧은 운동입니다. 좀비는 어디에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살아남을 수 있다는 보장은 없습니다.